안녕하세요, 이민님입니다. 오늘은 한복 수세미 이따볼 거예요. 너무 이쁘죠? 색깔도 너무 이쁘고 추석이라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많이 떠서 선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따볼게요. 바늘은 6호 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저고리가 될 부분 핑크 색깔 실 당겨와서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링 안에 바늘 들어가서 실 당겨옵니다. 당겨주시고 짧은 실을 당겨주세요. 긴 실도 당겨주시고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사슬뜨기를 20코 할 거예요. 두 코, 세 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9, 20. 20코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렇게 돌려서 첫 번째 코에 넣어주세요. 여기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실로 감아서 두개 한꺼번에 꺼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하시고 여기 남아있는 실 있죠? 이것도 같이 뜰 거예요. 같이. 여기 기둥코 다음 코 여기 넣어서 한개 긴뜨기 20코니까 총 20코를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한개 긴뜨기 20코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 20코 다 뜨고 오셨죠? 다 뜨고 오셨으면 또 사슬 했던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둘, 셋. 이제는 한 코에 두 개씩 할 거거든요. 여기 그대로 사슬 걸려 있는 여기 밑에, 바로 밑에, 이쪽 말고 이쪽에, 이쪽으로 넣어서 한 코에 두 개, 한 코에 두 개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코에도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다섯 번 할게요. 세 개, 한 코에 두 개, 다섯 번, 네 번. 다섯 번. 실 완전히 빼지 않고요. 이제는 실을 바꿔줄 거예요. 흰 색깔 실로 바꿔줄게요. 그대로 흰 색깔 실을 당겨올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실 바꿀 때더 깔끔하게 할수 있어요. 남아있는 실은 당겨주시고, 여기 흰 색깔 실은 또 같이 뜰 거예요. 또실 감아서 또 옆에도 한 코에 두 번씩 한길 긴뜨기. 한 코에 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실을 바꿀 거거든요. 다섯 번 하고 나면 또 빼지 않고요. 그대로 또실 핑크 색깔 당겨올게요. 당겨오고 밑에 흰 색깔 실은 당겨주세요. 당겨올 때 너무 땡글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실 감아서 또한 코에 두 번씩 다섯 번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고 또실 바꿀게요. 흰 색깔 실로 바꿀게요. 또 당겨오고요.
또 땡글리지 않게 또 흰색깔로 한 코에 두 번,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하면 또 실을 바꿀 거예요. 핑크색으로. 실 바꿔서. 흰색 실은 땅땅하게 당겨주시고요. 여기 또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또 사슬 하나, 둘, 셋. 한 코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 코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하고 실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네. 실 바꿔서 또 흰색깔 실로 10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하고 또실 바꿔주세요. 핑크 색깔 실로. 그리고 흰색은 당겨주세요. 이렇게 또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하고 또실 바꿔주세요. 정신없다, 그죠? 계속 실 바꿔라고. 어려운 것 같아도 좀 단순하고 쉬운 것 같아요. 계속 해보면 할수 있습니다. 땡글려지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하고 또실 바꿔주세요. 핑크색으로.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실 바꿔주시고요. 자,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세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또 똑같아요. 한 코에 하나씩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됐으면 뒤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사슬 하지 않고요. 그대로 안에는 그대로 실 감아서 여기 보시면. 여기 걸려있는 코 말고, 다음 코 말고, 한칸 띄우고, 여기. 여기 코 말고, 다음 코.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들어갈 거예요. 실 감아서, 여기. 한길 긴뜨기 한 코에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하고 한칸 띄우고 다음 코에 한칸 띄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시고요. 또한칸 띄우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여덟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하고 또한칸 띄우고 여기 마지막 코 빼뜨기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이 실은 핑크색 실은 이제 끝났거든요.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고 쭉 빼주세요. 빼주시고 매듭을 지어서 안쪽으로 당겨줄게요. 여기요. 안쪽으로 당겨주세요. 당겨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요. 풀리지 않게. 됐고요. 이제는 팔 쪽을 할 거예요. 팔. 여기 실 있는 쪽으로 할게요. 여기 밑에 팔 부분에 바늘 넣어서 여기 넣어서 실을 당겨 올게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와서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하시고 이제 한 코당 하나씩 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 옆에 한 코, 한 코. 한 코당 한 코씩 넣어 주시면 되세요. 넣고 여기 빼뜨기 하고 실이 끊어졌네요. 또실 당겨 와서 또 사슬 하나, 둘, 셋. 또 그대로 한 코당 하나씩 더 넣어 줄게요. 한 코당 하나씩. 다 됐으면 또 빼뜨기 하는데요. 이번에는 치마실로 여기 소매 부분을 치마실로 할 거예요. 치마실 색깔 바꿔서 빼뜨기 해주세요. 여기 흰 색깔 실은 이제 끝났거든요. 또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또 남아있는 실은 같이 뜰 거예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하시고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짜투리실 정리한다고 잘라주셔도 돼요. 저는 좀 지저분한 게 싫어서 그냥 왜 이렇게 튀어나왔니? 실을 안고 가시는 게 초보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나와서 빼뜨기 열기. 실은 또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쭉 빼서 얘는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매듭을 한번 지어서 안쪽으로 바깥에서 지어야겠다. 안쪽으로. 예쁘죠? 소매만 만들어줬는데 이뻐. 자, 이렇게 이 반대편에도 할게요. 똑같이 위쪽에서 이렇게 해서 바늘 넣고요. 실을 안쪽에서 넣고 할게요. 그럼 덜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해서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고 또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넣고 이제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여기 첫 번째 코에 또 빼뜨기 하시고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또 한 코에 하나씩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넣고요. 여기 또 첫 번째 코에 또 빼뜨기 하시는데요. 또 실 바꿀 거라서 실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또 파란 색깔 실 당겨올게요. 이렇게 당겨와서 당겨주시고 흰 색깔 실도 당겨주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또 같이 뜰게요. 남아있는 실은 또 다음 코에 나와서 당길긴뜨기 당길 긴뜨기 이렇게 그래? 하고 마지막 또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할게요. 얘는 또 실 잘라주세요. 쭉 빼주시고 매듭 지어서 안쪽으로 숨겨줄게요. 안쪽으로 쭉
이제 저고리가 거의 다 완성이 돼가요.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또 자, 이번에는 우리 위에 여기 부분 할 건데 정중앙에 보시고 찔러 넣으시면 돼요. 민 색깔 당겨오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 해주세요 하시고 실 감아서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할 거예요. 긴뜨기는 옆에 코에 넣어서 실 빼고 세 개 걸려있죠. 한꺼번에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실 감아서 옆에 코에 넣어서 빼고 한꺼번에 세 개 또 넣고 한꺼번에 세 개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다 이렇게 흰색으로 돌려볼게요.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왔죠? 이제는 여기 첫 번째 시작했던 데 여기 밑에 단에 들어갈 거예요. 긴뜨기가 여기 넣어서 실 감아서 여기 바로 밑에 대각선으로 하고요. 빼고 이렇게 여기 바로 옆에 여기도 한 번 더 갈게요. 실 한 번 감아서 옆부분 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 고리가 생겼죠? 이렇게 해서 실은 잘라주세요. 쭉 빼서 얘는 안쪽으로 숨겨줄게요. 안쪽으로 아무 때나 찔러 넣어서 얘를 매듭 지어주세요. 지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이번에는 치마를 만들어 줄게요. 치마는 뒤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뒤쪽부터 그래서 여기 밑에 저고리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실 당겨 오고요.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코에 넣어서 한 개 긴뜨기 하시고요. 쭉 한 코씩 둘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부분도 13 14 여기 밑에도 해주세요. 14개 하시고 이제는 앞에는 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서 사슬을 10코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아홉, 열. 열, 여기다. 열 번 했으면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처음 시작했던 코 있죠? 여기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할게요. 이렇게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하시고
여기 한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여기 사슬 걸려있는데 말고 한 칸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두 번 하고 사슬 두 개 또 한길 긴뜨기 하나 두 번 하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아니다 하고 실감아서 기둥코 그 다음 코에 바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시고요. 또 실감아서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두 코 사슬 두 번 한길 긴뜨기 두 번 하고 바로 옆에 코에 기둥코 한길 긴뜨기 하나 세워주시고요. 또 실감아서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하나 또 한길 긴뜨기 두 개 하시고 바로 옆에 코에 한길 긴뜨기 기둥코 해주시고 또 실감아서 한 칸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 하고 사슬 두 개 또 한길 긴뜨기 같은 코에 하나 두 개 두 개 하시고 그 다음 코에 바로 다음 코 기둥코 한길 긴뜨기 또 하나 놔주시고요. 또 이제는 여기 사슬 있는 대로 가셔야 돼요. 한 칸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나와서 한길 긴뜨기 두 개 두 개 사슬 두 개 또 한길 긴뜨기 여기요 또 한길 긴뜨기 두 개 또 실감아서 그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또 실감아서 한 칸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둘 하고 사슬 두 개 또 한길 긴뜨기 하나 두 개 하시고 또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아이고야 한길 긴뜨기 하나 또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 두 개 사슬 두 개 또 한길 긴뜨기 두 개 하고 다음 코에는 또 아이고야 이게 왜 이리 가리니 한길 긴뜨기 기둥코 하나 하고 여기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하시고 보시면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왔어요. 일곱 개 이렇게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제 증감 없이 똑같이 세 개 하시고 여기 사슬 두 개 돼 있던 데 있죠? 거기에 똑같이 사슬 아 한길 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또 한길 긴뜨기 두 개 하시고요. 이번에는 여기 기둥코 했던 부위 있잖아요. 한길 긴뜨기 하나 했던 부위 여기에 앞걸어뜨기를 할 거예요. 실 감아서 여기 통째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실 감아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이게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시고 그 다음 코에는 또 여기 사슬 있는 부위 한길 긴뜨기 두 개 하시고 사슬 두 개 또 여기 한길 긴뜨기 또 한길 긴뜨기 또 실 걸어서 여기
기둥코 하나 있던 데는 아까라뜨기. 이해하시겠죠? 또 실감하사 여기 사슬 있던 부위, 사슬 두개 했던 부위,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또 한길긴뜨기 두 개, 또 실감하사 여기 기둥코 했던 부위, 여기는 아까라뜨기 하고, 또 여기 사슬 부위는 한길긴뜨기 두 개. 둘, 사슬 두 개, 또 한길긴뜨기 두 개. 또 여기 기둥코 앞걸어뜨기 하시고, 또 여기 사슬 있는 데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또 여기 기둥코 있던 데는 또 앞걸어뜨기 하시고, 또 여기 사슬. 계속 반복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두개 하고, 또 한길긴뜨기 두 개. 여기 기둥코 앞걸어뜨기. 여기 사슬 있는데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또 한길긴뜨기 두 개. 여기 또 앞걸어뜨기 하나 하시고, 여기 또 사슬 있던 부위 있죠? 빼뜨기.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시고요. 똑같아요. 밑에 치마 단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늘려주시면 되세요. 지금 얘는 몇 단을 했지? 하나, 둘, 셋, 넷. 네 단 했네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더 길게 하셔도 되고요. 원하는 단까지 내려서 끝에서 또 만날게요. 자, 이제 또 마지막까지 뜨고 오셨죠? 마지막은 또 빼뜨기로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한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 뜨고 왔어요. 자, 이제 실은 잘라주시고요. 쭉 빼주세요. 빼주시고. 실은 안쪽으로 당겨와서 매듭 지어주세요. 양떼나 찔러 넣어서 매듭 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안에는 원래 비어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원래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 됐으니까 여기 저고리 만들어 볼게요. 저고리는 파란 색깔 실로 또 매직링을 만들어 주세요. 매직링 안에 바늘 넣어서 당겨 올게요. 실은 당겨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사슬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사슬 한 35개 정도. 그것도 이제 취향껏 하시면 돼요. 길게 하셔도 되고요. 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다섯 하고요. 실은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쭉 빼주세요. 쭉 빼서 당겨주시고요. 여기 끝에는 너무 짧지 않게만 잘라주세요. 너무 짧으면 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잘라주시고요. 이제는 저고리는 정중앙에서 오른쪽에서 넣어서 빼볼게요. 아무 때나 찔러 넣으시면 돼요. 넣어서 빼주세요.
빼서 묶어주시면 돼요. 저는 리본을 잘못 묶어서,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런 거는 잘 못해요. 됐다. 하나는 좀 짧게, 하나는 조금 길게 해가지고. 저고리, 아, 이거 뭐지? 저고리 맞나? 저고리 하니까 완전 이쁘다, 그죠? 저고리. 이뻐! 빵빵하게. 그래도 몽블랑실보다는 아크릴실이 이뻐요, 그죠? 이쁘다. 이쁘죠?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